그간에 여러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대별해서 분야별로 반지부터 목걸이, 귀걸이, 그 다음에 오브제, 장식용까지 대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번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뭐냐면 그 제1회 서울국제아트페어이기 때문에 미래라 이미지를 이제 깊게 심어주려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정은 또 공예인들의 어떤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공예인 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청하고 IBK,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상임이사로 행정적인 책임도 맡고 있어서 이번 행사에 깊게 관여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한 500여 명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공예예술가협회에서는 공예예술가협회와 황실공예협회에서 한 15분 정도가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특히 낮은 체기 분야나 이런 분야에 이 시대의 최고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죠. 예, 저는 한국 예술문화의 보석공예명인입니다. 보석공예명인인데 그간에는 이제 보석공예 분야가 없어서 제가 1호로 보석공예 분야 1호로 명인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통공예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선, 그다음에 우리의 재료, 특히나 이제 낮은 칠기에 활용되는 전복, 자개를 주로 모티브로 하고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 보석으로 각종 꽃을 만들고 어떤 추상화를 그려서 브로치나 목걸이 주로 그런 위주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